수원 인계동에 11년 만에 일반 신규 아파트가 찾아옵니다. 동문건설이 짓는 수원 인계 동문 굿모닝 힐인데요. 모든 가구가 중소형 평수로 구성되면서 30, 40대 젊은 층에게 한층 더 매력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문을 연 견본주택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보죠. 송창욱 기자. 네, 저는 지금 수원 인계 동문 굿모닝 힐 견본주택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수원 인계 동문 굿모닝 힐은 무엇보다 경기도 수원 인계동 지역에 약 11년 만에 올라가는 신규 아파트라는 점에서 분양 전부터 많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세계동 298가구 최고 33층 규모의 동문 굿모닝 힐 단지는 전평수가 중소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분양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 인계 동문 굿모닝 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분양 대행을 맡고 있는 도우 C&D 정태희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원 인계동에 자리할 동문 굿모닝 힐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선 그 일반 아파트로는 인계동에서 11년 만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인데요. 주변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적었던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형이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초등학교도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30, 40대 젊은 층에서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33층 초고층으로 건설이 되고 인계 3호 공원이 인접해 있어서 공원 조망권도 확보한 것도 또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동문 굿모닝 힐이 들어서는 주변 부지에는 많은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시설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그 지하철 1호선 및 KTX가 정차하는 수원역과 분당선 수원시청역, 또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을 이용할 수가 있고 단지 인근에는 1번 국도와 42번, 43번 국도를 통해서 수원 전역으로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용인서울간 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또 경부고속도로 등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 강남과 사당, 또 분당 등 주요 업무지구로도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덕원과 수원 간 곡선 전철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단지 인근으로 지나는 인덕원 수원 곡선 전철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교통 여건은 더욱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 편의시설로는 갤러리아 백화점과 뉴코아 아울렛, 또 홈플러스, 이마트, 아주대병원, 카톨릭대병원, 수원 월드컵 경기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편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도 상당히 좋은데요.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매화초를 비롯해서 원천중, 또 유신고, 또 창원고, 또 아주대 등도 인접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수로 구성된 수원 인계 동문 굿모닝 힐. 많은 분들이 무엇보다 분양가에 대한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양가는 과연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주변 단지와도 비교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광교 신도시 등 단지 인근에서 신규로 공급되는 아파트들의 가격이 매우 높은 수원 인계동 동문 굿모닝 힐은 광교 신도시 전셋값이면 새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3.3제곱미터당 1,300만 원대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계동 주변에는 인덕원 수원 곡선전철 등 개발 호재가 다양하기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는 더욱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수원 인계동 지역은 정부의 관리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만큼 분양 경쟁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수원 인계동 동문 굿모닝 힐은 말씀하신 대로 비조정 대상 지역인 만큼 청약통장 가입 뒤 1년이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고 또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로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1차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에 또 중도금 60% 무이자 또 계약 후 6개월이면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 경쟁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드디어 견본주택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곳 견본주택 현장을 찾아 찾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분양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동문건설이 최근 평택과 파주 등 수도권에서 동문 굿모닝 힐 아파트가 완판을 잇고 있는데요. 이번 사업지에서는 더욱
우수한 설계와 상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교 신도시 전셋값이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소형 타입으로 또 구성이 됐고 자녀 키우기도 좋은 환경을 갖춘 만큼 청약과 계약이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조금 전 문을 연 수원인계 동문 굿모닝의 견본주택 현장에는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분양가와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만큼 앞으로의 분양 열기가 한층 더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수원인계 동문 굿모닝힐 견본주택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시아경제TV 송창호입니다.